제가 저기 아들을 한번 데리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. 보신 적 있으시죠? 네. 제가 아까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집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제 아들이 카톡에 왔습니다. 게임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카톡이 오는데 게임하는 그 게임 캐릭터에다가 게임 캐릭터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? 대한의 국가.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는 태극기 노래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. 아셨어요? 태극기가 바람에 이 노래 있죠? 이 노래 안 가르쳐줘서 중학교 3학년까지는 모릅니다. 그래서 제가 고향이 김천이죠. 김천이고 지금은 구미에 살고 있습니다. 김천의 그 한국도로공사 앞에 보면 대형 태극기가 도로의 그 IC 앞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개항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친정에 갔다 오는 길이면 애들에게 태극기가 바람에 이거 노래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애들 몰라요 그래요.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올 때마다 태극기 노래를 가르쳤습니다. 그래서 거기를 지나칠 때면 저희 아들과 조카들은 태극기가 바람에 이거 신나게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. 근데 요즘에는 태극기 잘 안 보이더라고요. 얼마 전부터. 네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이들이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왜곡된 역사를 교육을 받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심각한 문제이고요. 교과서라든지 모든 인터넷이라든지 이 좌파, 종북 주사파들이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거를 다 스물스물 기어들어서 오만 역사와 사상 이념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. 오늘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누굽니까? 김홍범. 네.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역사를 몰랐다가도 이제는 다 알 것입니다. 자, 그동안 저희 문재인 씨 대통령이라고 그나마 잘해라 한마디 거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저기 보이십니까? 에드블런 뿔나있습니다. 문재인 씨 머리에 그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뿔, 빨간색의 뿔이 이제는 머리끝까지 솟아올라서 우리에게 그 사람이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인지 가장 의심케 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. 그동안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? 본인이 스스로 자인한 만큼 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사상 더 이상 바꾸지 마십시오.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하라고요? 여기서 들렸어요. 다시 한 번 더.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하라고요? 사라져 주십시오. 꺼져 주십시오! 인터넷에서는 블로그다, 카페다, 사상과 이념, 역사를 왜곡되게 다 바꾸고 있고, 문화 언론계에서는 조작된 언론 방송으로 온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나 미량 사람이요 라고 말했던 김홍범을 영화 이름이 저기 뭐였죠? 제목이 뭐였죠? 밀회 암살 맞나요? 그리고 지금 MBC에서 방영하고 있는 이몽 보십니까? 보시는 분 계세요? 거기에 이몽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 밀양으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. 밀양 깃발 본 것 같은데 밀양에는 민중민족연구소라는 데가 있답니다. 그래서 김원봉이 독립운동가라시고 연구를 해야겠다고 밀양 사람들이 연구소 그리고 생가를 지어놓고 연구를 하고 김원봉 태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. 자, 현충원에서 벌어진 문재인 씨의 말 우리는 쉽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. 모든 우파라면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문재인 씨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. 이제는 이 청와대 앞에 이 자리가 좁습니다. 경찰 앞으로
마십시오. 점점 뒤로 물러서 더 아래로 진격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저희가 왔을 때는 청와대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. 이규리 교수님이 말씀하시죠. 오늘 안 오셨는데 바짝 떠보는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죠. 저희 대한애국당 젊은이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그 붉은 무력, 붉은 무리, 악의 세력들, 종북주사파, 공산당, 이제는 떳떳하게 공산당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. 맞죠? 이겨야 합니다. 우리 젊은 대한애국당 동지님들 더욱더 많이 모여서 많이 모이셔가지고 저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다시피 한 줌도 안 되는 저 종북 주사파 쓰레기들 이제 쓸어버리겠습니다. 자, 문재인 씨 별명 많습니다. 한 번씩 불러볼까요? 제가 외치면 여러분은 내려와 이러고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문재인!